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아침에는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땅의 생활에 매이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취함의 결과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생활해야 합니다.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하면 마음이 둔화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생활을 염려합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우리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염려합니다. 현재 집을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더 큰 집을 위해 고민합니다.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현재 입은 옷으로도 족한데 더 좋은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생활의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도한 욕심은 결국 남는 것은 근심뿐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과도한 욕심을 버려버리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깨어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 있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바르게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화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피로도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서 있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은 우리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결국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살기짐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깨어 있기 위해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십시오. 그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삼가하십시오. 족한 줄로 알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또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징조를 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산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